안녕하세요. 월경중심의 헬스케어 기업 해피문데이 대표 김도진입니다. 해피문데이는 더 많은 여성의 건강한 삶을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월경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머스, 서비스,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2016년도에 깔창 생리대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막 사업을 시작해야지 보다는 이제 생리대를 기부하고 뭔가 초경 가이드북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월경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것을 그냥 체념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리대는 뭐 더 좋을 순 없는가? 약간 옵션은 더 다양해질 수 없나? 뭐 여성 건강 정보는 맨날 이렇게 막 찾아 헤매야 되나? 어디서 되게 정확하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해피문데이를 시작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저는 창업하기 전에 계속 IT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해왔고 또 벤처 이제 투자 업계에서 심사하는 일도 했었고 계속 일을 해왔었어요. 10대부터 이제 운동선수를 그만두는 결정을 이제 내리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었어요. 내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할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사업이라는 거, 기업을 시작해서 뭔가 키워나가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남아 10대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사실 자본주의의 시대에서 사회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기업의 그런 창의적 어떤 활동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월경 중심으로 이제 여성 건강을 관리하는 헤이문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생리대, 탐폰 등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월경 케어 브랜드 해피문데이를 시작으로 여성 건강 전반에 필요한 제품들을 또 큐레이션하고 소개하는 커머스 비즈니스가 있고 여성 건강 정보를 또 신뢰도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직접 제품 기획이나 뭐 제조사 선정, 그리고 원부자재의 수급 관리 이런 것들 저희가 하고 제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제 제조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대, 탐폰, 월경 커터 따로 있고 뭐 어떤 파트너는 해외에 있기도 하고 한국에 있기도 하고 집착까지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리대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착용감과 이제 기능성 두 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레이어나 이제 제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유기농 순면을 선택하게 됐었고 이제 그것들을 뭔가 저희가 원하는 방식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제품 만들어냈던 거였죠. 여성들이 자신의 월경 주기 호르몬의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그 사이클 주기에 맞춰서 자신의 몸이나 증상 그것들을 기록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헤이문 쇼핑처럼 나에게 필요한 제품군도 뭔가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고민 해결 탭을 통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고 당장 약간 병원까지 가기는 뭔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들에서 궁금한 점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누적 다운로드 기준으로 150만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20대랑 이제 10대에서 좀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었을 때 이 월경이라는 분야는 사실 여성이 존재했던 시점부터 계속 일어났던 이벤트잖아요. 존재해온 거는 되게 오래됐지만
다른 의미로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인데 이제 저희가 그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좀 더 뭐 주기를 더 정확하게 예측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내놓는다든지 그걸 기반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나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빠르게 비교하고 뭐가 더 낫지? 라는 거를 파악하는 이제 젊은 층부터 이제 저희 앱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월경 주기에 맞춰서 본인에게 필요한 월경 용품을 구성하고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그 정기구독이라는 게 정해진 상수잖아요. 근데 월경 주기라는 건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변수값에 의거해서 필요한 것들을 셀렉해서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특허도 가지고 있고 특화된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리대가 떨어져서 막 급하게 편의점 가서 막 아무거나 이제 막 사야 됐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사야 하는데 그냥 좋은 제품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챙겨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불편했었던 어떤 포인트들을 개선한 제품을 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숙면은 보풀이 잘 일어난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완한 제품을 내놨던 것들처럼 이제 실제로 여성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 발전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가 제품 철학이에요. 안정성과 기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왜냐면은 몸에 직접적으로 닿고 뭔가 삽입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걱정 없는 1년 캠페인이라고 해서 월경 날에 생리대를 구매하기에 어려운 어떤 친구들에게 한 번 생리를 주고 나면은 또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년은 생리대 걱정 없이 지내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종류의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너희랑 이제 뭐 저희 파트너 회사들이랑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2,000명 좀 넘는 친구들에게 이제 생리대를 저희의 정기구독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제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일시적인 기부까지 합하면은 5,000명 넘게 월경용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생리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원료가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분리 배출돼서 어떤 공정을 거치면 재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지게 되거든요. 사용했던 걸 누가 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던 거거나 아니면 좀 오래 사용해서 버려야 되는 제품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이제 그 제품을 그 자원 순환하는 전문 업체랑 같이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는 사실 조명되고 더 많이 이야기가 될수록 이해도가 높아지고 해결책들이 나오고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월경, 여성 건강에 대한 주제들이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흐름이 사회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뭔가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또 미션, 더 많은 여성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서치를 했었던 단계가 법인 설립 전에도 있었었는데 인터넷에 찾거나 주변에 물어보면 뭐 한국이든 아시아든 뭐 일본, 뭐 미국, 유럽은 어느 정도 정보들이 나오는데 중동 지역은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궁금해서 샘플 제품 가지고 날아갔었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기후권이나 문화적 환경들이 이런 개선된 제품의 효용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뭐 제품도 소개하고 팔아도 보고 거기 데모데이도 막 참여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소소한 그룹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다시 사고 싶다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출 파트너를 만나게 됐어요. 해피문데이의 가치가 필요한 시장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젊은 여성의 비율이 되게 높고 뭔가 일찍 결혼도 하고 근데 문화권적으로 남자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필요
누나 니즈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여성 건강의 헤이문과 이제 월경 케어 브랜드 해피문데이와 함께 더 많은 여성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